예,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씨, 김머준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민 참여 재판.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인터넷 언론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 씨가 박근혜 대통령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오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를 다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주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씨가 관련 의혹을 기사로 쓴 것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이 내용을 나눈 꼼수다에서 다룬 데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또주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8명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